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형제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환경 중에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8편.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란처로 알리셨도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같이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저희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거기까지.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분들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가질세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친척분들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좀 오랜만에 만나서 뭐 무슨 얘기해요? 예? 다음에 잘못하면 땅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주 제법 선선하고 이제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늘 맑고 또 아주 결실의 계절을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눈보라치는 겨울도 오겠죠.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딘 그 곡식들이 아주 좋은 결실을 이루고 또 온갖 과일들도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심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신 분입니다.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충실한 곡식이 익으면 낫을 된다. 그리고 그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일 아침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부끄 것도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에 설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그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유태인이지만은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을 때 때로는 감옥에 있었고 또 거주를 한정해서 어느 새집에서 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마지막에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바울과 소식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계속 협조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를 왕래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바울 사도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물질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돕고 또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의 쓸 것을 도와주었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를 더욱 사랑했고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제 읽은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날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기쁜 날.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내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성들이 구원받는 뜬 그날이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첫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옥중에 같이 있을 동안에 멀리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빠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빌립보와 그 로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멀리 떨어지지만은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고 또 그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형제들이 왕래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고 또 바울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제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사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교제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죠. 자기 가족끼리의 교제, 친척끼리의 교제, 학교에 가면 학우들끼리, 또 직장 동료끼리, 또 고향 사람끼리, 뭐 부자는 부자들 클럽에서의 교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대로의 교제. 이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교제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교제 말고 국적을 초월해서 그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세상 신분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같은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교제하는 그 교제입니다.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러고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 교제하는 무리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어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그 양떼들 한 무리 한 무리 안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예? 예.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예? 그리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혼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는 것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짐승들도 보면은요, 뭐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모를 떠나는 짐승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보면은 낳아준 그 애미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 무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죠. 너희라고 하는 이 교제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런 말씀 있죠. 그 교제하는 무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무리 그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말씀은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도 계셔요. 그러나 여기 무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든지 예? 내 신앙이 더 자란다든지 주님에서 산다든지 그것은 내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하며 두루 행하며 너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두루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무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뭐 하시느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도 그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안에 내가 참여했어요.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먼저 거듭난 구원받은 120명 성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와 처음 120명 성도들 그 성령을 받은 무리였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착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런 그날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은 시간적으로는 오순절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 안에 지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입도 되고 뭐 우리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머리예요. 머리. 온몸은 머리가 주관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고 머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속에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를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뾰족한 십자가가 매달린 그 벽돌집 보고 아, 교회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리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굳이 쓰려면은 집당자를 붙여서 교회 당이라고 그러면 당.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는 무리라는데 무리가 아니면은 그 교회당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집이 아닙니다. 성도들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은 그 무리 안에 머리로 계십니다. 머리.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런 말씀 있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오순절에 시작된 그 주님의 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의 이 세포는 자꾸 이제 먼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 세포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내 세포는 새로가 생산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 세포도 점점 죽어 없어지지만은 그 세포가 새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세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신 머리 대신 주님은 항상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 몸의 세포는 자꾸 바뀌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나가고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몸을 이루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나가고 그 다음 또 주님이 세운 일꾼들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바뀌어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항상 한 분이시고 성령은 그 가운데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무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선한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이 왜 붙어 있습니까? 예? 손가락이 뭐 손가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가 명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몸 지체가 다. 예?
어느 지체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 몸의 지체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주님의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 그들이 복음을 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투쟁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그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선한 역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이제 끝나기 위해서 완성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박제를 할 때요, 바톤을 자꾸 넘겨주는 게 있죠. 릴레이식으로. 예. 처음 달려가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마지막 주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바톤을 딱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꼬리내에서 달리는, 우리는 마지막 주자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초대교회도 중요했고, 마지막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 작정한 기한이 막 끝나려고 하는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선한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바울사도 개인으로는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고 그 앞에서 꼬꾸라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갈 마치고 일을 마치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누구예요? 주님 오시는 날. 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사도 개인은 그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기까지가 그가 이제 달려갈 길을,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공짜로 주십니까? 바울은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랬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개인이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쓰임을 받아야 된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 착한 일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산다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회사에 가서 예, 한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합시다. 뭐 전무가 됐든지 뭐 부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하여튼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 그 회장이나 사장이 예? 뭘 지시하고 있는지 예?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그 회사가 잘 될 것이고 그 회사가 잘 돼야만 자기도 그 안에서 잘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도대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예? 사장이 뭘 원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다닌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금방 뭐 실격자가 돼서 쫓겨나든지 예?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우리 몸 안에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손톱이 쓸모없는 게 있습니까? 발톱 하나가 쓸모없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예? 맹장은 그거 말어 두셨을까? 예?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맹장 떼내버린다고 예? 맹장이 생길까 봐. 그런데요 그 뭐 병이 생길까 봐 아닙니다. 그 맹장이 없는 사람은 뭐 비행사가 못 된다든지 우주인이 될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그 집에 공간에 아주 필요한 있는 것만 뭐 보기 좋기 위해서 두든지 뭐 어떤 생활에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그걸 둘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빨리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있겠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그것처럼 모순 서는 게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장에 있는 지체 하나도요 아주 약하지만 그건 귀중한 지체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 약하는 게 보이는 그것이 더 귀중히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 자기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서 그렇지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무리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확증하는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 복음 전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어지는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참여라는 말이나 교제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걸 위해서 고난받는 것, 바울이 받는 고난을 자기가 받는 고난처럼, 예?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습니다.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든지 말든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무 관심이 없이 예?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내 할 일 내 하고 예? 그리고 뭐 습관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신앙 생활이겠느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생소하고 또 한 가지는 교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교제합시다. 교제라는 게 너무 귀중하니까. 자, 빨리 모여서 교제합시다. 물론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예? 교제 좀 빨리빨리 합시다. 응? 잘못하면 이 모여서 그냥 예, 맛있는 거 먹고 예, 재밌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 교제도 있다 그랬다. 축구 교제. 등산 교제도 있고. 예? 먹는 교제도 있고. 물론 뭐 그것도 교제는 교제인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교제. 예?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 참여라는 말 옆에 이 있죠. 성경 있어요? 이 밑에 뭐라고 했어요? 교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제란 말이나 참여란 말이나 교제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잘했도다. 내 괴로움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세 번 퇴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갔다 내버린다 또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응?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뭐 같이 매를 맞았다든지 같이 감옥에 갇혔다든지 같이 다니다가 죽을 뻔했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고난과 그 일에 그들은 항상 같이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 같이 협력했습니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 그 교제하는 사람들 그 참여하는 무리 속에 역사하세요. 아세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몸도 가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 입은 교제하면서 마음으로 생활로 실제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마음을 같이 하는 거고 예? 목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희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한 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응?
15절에 보면은 빌립보성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많은 교회도 있었는데 이 복음 바울과 함께 이 고난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예.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나중에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은 그나 빌립보 성도들은 끈질기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마게도냐를 떠나서 예? 예. 다른 도로 갈 때 로마로 압송돼 갈 때도 그들이 예? 이 주고받는 일에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고 그 빌립보 성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 일에 도왔습니다.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르스가 원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목이라도. 뭐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들도 목숨을 내놨어요. 바울도 목숨을 내놨고. 예?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게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에바브라디도라는 이 형제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보세요.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무엇이 모든 게 있다고 그러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풍부하겠어요? 바울은 예? 죽을 먹든지 굶든지 예? 물만 마시든지 고난을 받든지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항상 그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나는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밥 주면 밥 먹고 물 주면 물 먹고 죽 주면 죽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만 마시고 그것도 주님이 안 주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네. 이게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풍족한 걸 말이죠. 자꾸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으냐 뭐 이랬는데요. 바울사도는 그랬죠. 예. 인듯 말을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신적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것도요. 에? 죽만 있어도 만족하고 두 끼만 먹어도 만족하고 바울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 또 풍부한지라. 이게 뭐예요? 바울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선물을 또 보내주고 이르기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유익이고 너희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이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에 기도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투자하는 게 그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예? 목이 달아나야만 그 고난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마음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희생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사도는 19절에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함께 협력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 그 자매 결연을 많이 맺죠. 예, 그 해외 전도를 위해서, 몽골을 위해서, 뭐 중국을 위해서, 아프리카, 뭐 저 미얀마, 네팔, 필리핀, 뭐 여러 곳에 뭐 파키스탄, 예? 특별히 그 어려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남미, 뭐 멕시코 많습니다. 예? 요즘에 뭐 너무너무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고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자매 결연을 맺고 개인적으로도 돕고, 예? 교회적으로도 돕고, 예?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예?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쓸 것을 채우실 겁니다. 가난한 교회도 도와야 됩니다. 예? 아프리카나 저 다른 데 가봐요.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예? 제가 네팔에 가서도요 몇 군데 신방을 했는데 교회가요 방이 뭐 한 5평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 벽에는 벽지도 안 붙고 새카매요. 밑에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 교회당이에요 그게. 예. 어떤 목사님은 참 구원받고 훌륭한데 교회당이 너무 초라해. 예. 당장이라도 교회당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되겠어요? 우리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고급스럽게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내 교회보다도 더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가 그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가난한 교회도 도우면 더 부자 교회가 됩니다. 더 투자하면 더 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는 교회. 옛날에는 우리가 원조도 받았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과원도 지어주고 뭐 구제품도 주고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니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줄 수 있어요. 줘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내 혼자 그걸 거머쥐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게 내가 쓰는 것보다도 더 예? 10배, 100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일로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예?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무슨 물건인지 만드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이건 유리컵은요, 예? 물을 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마이크는 예? 소리를 확대시키고 위해서. 무슨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우리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새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만 받았다. 구원만 받은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기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목적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무용지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만든 목적을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럼 갖다 내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답니다.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기 위해서 예.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 지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는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예정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도 예정했고 그 예정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루실 선한 일도 창세 전에 전에 예비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 자, 그것은 그 민족적인 역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야말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걸 두 가지로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얼른 생각하면은 굶어 죽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선한 일이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걸 주고 병든 사람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살 곳을 준비해주고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백배, 천배, 만배 선한 일이 뭘까요? 예?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일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마음 간뜻에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예? 그 선한 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구원받은 형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부모는 정말 만족해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실컷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해놨는데 이놈들이 말썽을 부리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째그락째그락 싸우고 하는 일에 잘 안 되고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살면은 그 부모가 제일 그 마음속에 그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고통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거 보면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면요. 갈라디아 6장 10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것인지 적은 작은 것이든지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이 모든 이에게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악을 행해서 말아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우선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참 그들을 다 도와주기 어렵죠.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우선이 누구냐? 우선 구원받은 사람. 그래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귀중하게 써야 되는 이제 우선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데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교회당 올 차비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되게 교회당 가고 있어 차비 대줘야죠. 너무 가난하면은 신앙생활하기 할 수 없어요.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일할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그 선한 일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그때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풍부할 때 도와주는 게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도 없고. 예? 어려울 때 그때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예루살렘 성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았어요. 그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거 쌓이는 거 모든 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에워 싸면은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그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아참에 이제 도망갈 준비해요.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기 때문에 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진짜 유무상통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행전 그거 보다가 다 우리도 전부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참 뭐 우리가 먹어 치워버리자 나눠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물론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자기만 위해서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참 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나눠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른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그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이 세상 것은 정말 시시해. 예. 예.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을 보면 너무 시시하게 보여. 예?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장난감인지 뭐예요. 예? 어린 애들이 바닷가에서 요 뭐 같이 집니다 그러죠. 이 모래로 이렇게 집지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네 집이고 네 집이고 너는 아빠고 너는 엄마고 응? 그래 조개 껍질 같은 거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소꿉장난 좀 응? 예? 재밌게 이제 소꿉놀이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 아빠가, 야, 가자! 시간 다 됐다! 그러면 탁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다, 샤프고. 응? 이 세상 거요. 전부 소꿉장난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아낌없이 우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은 이제 한도 없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팔아서 치우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예? 복음 전하는데 바쳐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 복음을 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다 팔아서 복음을 해서 투자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벌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자, 그래서 예? 착한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일을 도울 때 말로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죠? 예, 그거 착한 일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예?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하고 구원받을 때 눈이 떨어지잖아요. 예.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보잖아요. 예. 문둥이 같은 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잖아요.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 예?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귀를 열게 하고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고 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 속에 계시던 성령이 예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같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5천여 명, 4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베드로를 한번 설교하니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죽은 자를 살았지만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육신의 이적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예? 신령한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니시면서 행하신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셨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은 전 세계를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착한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사도가 이제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전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실 것은 뭐예요? 재림하실 것과, 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 세상에 이보다 더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바울사도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예. 전쟁 때 총사령관이요. 예? 예. 뭐 어떤 고지를 점령하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예? 아주 중대한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목숨을 바쳐서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예.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면 죽어야 되거나, 예.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 그에 나타나실 거 왜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는데, 주님 오시는 날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예? 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잖아요. 예?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결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행을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악조건이든지, 예? 호조건이든지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든지 아주 복음 전하기 아주 나쁜 환경이든지 막론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듣고 안 듣고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그쪽 책임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구원 받게는 못 하잖아요. 구원 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전하고 안 체근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예.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랬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만일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들은 그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죽으리니와 그 피값을 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으면은 파수꾼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네가 깨우치되 악인이 듣지 아니하면은, 예,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으리니와 너는 깨끗하니라. 그래서 너는 책임 없다고요. 그러면은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에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전해야 될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이 구원받을 때도 있고 적게 구원받을 때도 있고, 그건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많이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적게 구원받아도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 우리 책임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디도서를 잠깐 봅시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양육받으면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근신함은 깨어서 단정하게 행하는 거죠. 의로움과 그거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경건함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경건함과 이 세상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로서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14절 그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와 불법 거기에서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날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예?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아주 경건하게 엄숭하게 잘하고 모양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 아닙니다. 가짜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예? 에스겔서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처럼 선지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처럼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속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명실공히 그러잖아요.
이런 분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 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 없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울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만 다른 것 뿐이지 목적은 마찬가지다. 사명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루어질 텐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제 결산해야 될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착한 일을 잘했다고 주님 오신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죠. 칭찬만 있습니까? 책망도 있을 텐데 그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늦추지 마세요. 예? 주변에 있는 가짜 기독교인들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어제도 그 얘기하면서 다른 분들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지난번에 그 파리에서 오신 그 FEF 그 프랑스의 그 큰 기독교 그 단체의 회장 오셨잖아요. 우리 수양회 참석하시고 가셨죠. 잠깐 인사하시죠. 여기.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요, 지금 프랑스의 기독교 이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기 어렵대. 우리 수양관에서 복음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거 보고는요 놀래가지고 이분이요, 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하는 걸 봐도 이렇게는 못한다. 수십 년 해도 이 며칠 사이에 하는 것이 못할 것 같다고. 일주일 동안 여기 와 있다 가면서요 꿈꾸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우리도 이대로 배워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예. 하여튼, 유럽에도 옛날에 한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예? 청교도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D.L. 무디 같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됐는지, 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상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떠들어서 가는데 가보면은 이래, 들다 보면은 전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 인기몰이 같아요, 인기몰이. 어떻게 유창하게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예? 예,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따르긴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저 말씀 듣고 구원 받겠나 싶어.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전할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예?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만은 아니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전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게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답게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선한 일이 완성되는 그 결산하기 직전에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또 끝 못 내. 계속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끝낼까? 하여튼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모처럼 확 배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다시 오는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완성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이뤄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 시작되는 이번 추계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곳에서 열릴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168장. 찬송가 168장. 모든 곳에 보내어 무한한 성도들을 모으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이기 때문에 두 주 남았는데요. 미리 좀 잘 그 계획을 하셔서 많은 분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계수양회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추계수양회 사전 접수자는 오늘 본당 2층 209호실 전도인실에서 명찰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일 오후 1시에 바위섬에서 이제 추계수양회 출발하게 되는데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시면 굉장히 편리하시니까 미리 계획하셔서 9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바위섬 앞에서 교통편이 출발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 교제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추계수양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추계대청소, 교회당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대청소에 전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어 강좌가 10월 10일 주일 아침부터 9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 9시 반에 중국어 강좌를 10월 10일 주일 아침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시 간증 신앙 수필. 여러분들 생명의 빛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읽으시고 본인들도 전부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금교구 임원 모임 오늘 저녁 7시에 장영환 집사댁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요일부터 하는 우리 추계 수양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머지않아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이번에 전도하실 분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전도하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전도하실 분들 미리 계획하셨다가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